자, 모의고사 29번, 1학년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 일단 해석 먼저 빨리 한번 읽어볼게. 해석 한번 읽고서 그러고 시작합시다. 어차피 이게 원래 문제가 지금 어법이잖아. 학교에서는 어법 문제 아니라 다른 걸 바꿔 나오겠지? 변형돼서.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거잘 기억해놔야 돼. 자, 일단 우측 하단 해석 보세요. 29번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의 부모와 가족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친구와 다른 사회 집단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우리의 발달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은 개인적인 기질과 우리의 부모, 우리의 또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또래가 바로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또래들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공유하는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을 수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됐어? 이해돼? 친구 사귀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주변에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과 비슷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불성실한 개 양아치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자, 해볼게 일단. 자, positively or negatively.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 얘기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our parents and families,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영향은 영향인데 어떤 영향이야? on us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직역하면 이거야. 됐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라고. 알아들었어? 요거 하나 써놔. have powerful influences on us. 요렇게도 같은 말이야, 이게.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effect on. 이게 전부 다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 influence 대신에 impact 써도 되고 아니면 effect 써도 되는 거야. 됐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의 부모와 친구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됐지? 넘어갑니다, 이제. But, 하지만 그러나, even stronger. 자, 여기 일단 stronger. 형용사 strong의 er 붙은 비교급이지.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emphasis by far a great deal. 여기 앞에 even 들어가 있는 거 보여? 훨씬 더 강력하다. 이 뜻이야. 됐어? 훨씬 더 강력하다. 여기 even 자리에 절대 뭐 쓰면 안 되겠어. very 뒤에는 원급이나 최상급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는 very 절대 쓰면 안 돼. 훨씬 더 강력하대. 근데 especially, 특히 뭐할때 훨씬 더 강력해? 우리가 어릴 때. 됐어? 우리가 어릴 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요 문장 일단 외워야 되는 게 표시 잘 해놔. 아가 동사고 our friends가 주어야. 평소문이면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지. 근데 얘는 평소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뒤에 나와 있고 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 앞에 있는 요 스트롱 거 있잖아. 얘가 지금 보어인 거야. 주격 보어. 원래 어순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주격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던 보어를 앞으로 뺀 거야. 이걸 우리가 보어의 도치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그러니까 보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야. 자,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밖에 못 들어가? 명사나 형용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거야.
하지만 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친구들이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됐어? 우리의 친구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야. 누구보다? 부모와 가족보다. 알아들었어? 이 문장 별표 치고 외워놔. 넘어갑니다. 우리는 often, 종종, choose, 선택합니다.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As a way of ing. Way of ing 하면 뭐뭐 하는 방식 이 뜻이야. Way of ing. 뭐뭐 하는 방식으로서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뭐 하는 방식이야? expanding이니까. 확장시키는 방식으로서. 자, 그럼 뭘 확장시키는지 알려줘야지. Our sense of identity니까. identity가 정체성이야. sense of identity가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서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됐어? 자, 누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넘어갑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the pressure, 압력, 압박은. 근데 어떤 압박이냐? 이렇게 묶어. conform to 하면은 뭐뭐를 따르다 이 뜻이야. 뭐뭐를 따르다, 뭐뭐에 순응하다. 자, 뭘 따르는 압박이냐면 the standard 기준과 expectation 기대. 근데 어떤 기준, 어떤 기대? 모르는 거 알려줘야겠지?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 집단의 기준과 기대. 이해돼? 나랑 내 친구 여러 명이 있어. 내 친구 여러 명이 게임방을 가고 싶어 해. 어? 그게 바로 내 친구들의 기대감이야. 근데 중간에서 내가 난안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지금 그 새끼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거야? 기대를 따른 거야? 기대를 안 따른 거지. 나는 가기 싫어도 얘네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 있잖아.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기대를 내가 기대에 순응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 안 돼? 됐어? 해볼게 다시. 자,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 집단의 기준과 기대에 순응하는 그런 압박이 be likely to 부정사. 여기 is의 동그라미. pressure가 진짜 주어고 is가 진짜 동사야. 단수야, 복수야, 지금 이거. 단수지. 그러니까 동사 is. 단수형 써야 돼. 앞에 있는 groups에 복수명사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re 쓰면 수일치 어긋나는 거야. 진짜 주어 앞에 pressure라고 그랬어. b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이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해볼게, 이제 마무리. 자, 결과적으로 그 결과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 집단의 기준과 기대에 순응하는 압박이 intense, 강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야. 됐어? 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라고. 알아들었어? 넘어갈게. 자, 이 사람이야. Rich Harris. 이 사람 누구냐면 He's a developmental psychologist니까 발달 심리학자 이 뜻이야. 이게. 발달 심리학자인 이 사람은 arguing. 자, 얘가 틀렸어. 여기 지금 주어 나왔지? 주어 뒤에 원래 뭐 나와야 돼? 본동사 나와야 되는 거지? ing부터 쓰니까 이거는 본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 준동사는 동사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arguing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으로 바꿔. 됐죠? 자, 발달 심리학자인 저 사람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that er라고 주장합니다. that er가 뭐냐면 three main force. 세 가지의 주된 힘이 shape, 형성한다. 뭘 형성해? Our development니까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세 가지가 뭐야? 첫 번째, personal temperament. 개인적인 기질. 두 번째, 우리의 부모.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또래들. 됐어? 넘어갈게.
위로 넘어가도 되겠어? 자, the influence 영향은 영향력은 또래들의 영향력은 이거야. 그다음 중간에 여기 she argues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은 문장 제일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껴들어가도 돼. 그냥 요거야. 그녀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요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요거야. 근데 그냥 가운데 껴놓은 거니까 큰 의미 없어. 자, 그녀가 주장해. 이때 그녀는 앞에 나온 발달 심리학자인 그 여자 얘기하는 거지? 리치 해리스? 자, 그녀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래들의 영향력은 is 뭐뭐이다. 뭐이다? 여기 보니까 stronger. 비교급 또 나왔네. 아까 비교급 강조 뭐라고 그랬어? Emphasis by far a great deal 할 때 much도 들어가지.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고? very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또래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하다. 뭐보다? 요 that 내모쳐놔.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요 influence, 요 영향력 말하는 거야. 자, influence 단수로 돼 있어? 복수로 돼 있어? 단수로 돼 있지, 앞에 저거. that은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that 단수형이야.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니까 단수형 지시대명사 that 쓰는 거야. 여기 만약에 도우지 같은 거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도우지는 복수형이죠? 만약에 앞에 influences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명사가 나왔으면 그땐 도우지 쓰는 게 맞아. 하지만 지금 단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 that 써야 된다고. 알아들었어? 다시. 그녀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또래들의 영향력이 부모들의 그것보다, 즉 부모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됐어? 여기도 잘 봐놔. 지시대명사 that 단수형 써야 돼. 자, the world,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 여기 she says도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냥 she says를 요 앞으로 빼. 그녀는 말합니다. 이렇게. 됐지? 이것도 똑같아. 위에 거랑 가운데 껴들어가도 되고 앞으로 빼도 돼. 자, 봐봐. 그러면 세상은 그랬어. 얘가 주어야. 주어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근데 동사야 지금 이거? 아니지.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앞에 거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야. 아직 your world에 동사 안 나왔어. 자, 어떤 세상이냐면 children, 아이들이 share, 공유하는 세상. share가 나누다, 공유하다지. 그럼 뭘 나누는지, 뭘 공유하는지 원래 목적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지. 이 앞에 대시 바로 뭐야? 목관대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위치 써도 되죠? 대신에 대 대신에 뭐는 못 써? what은 쓰면 안 돼. 알아들었어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위치는 써도 돼. 근데 여기다가 what은 쓰면 안 된다고. 다 배웠던 건데 전에 대세 구별 같은 거 하면서. 기억 나는 사람들은 응용하면 되고 기억 안 나면 외워야지 뭐 어쩌겠어 지금. 외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나 that 쓸 수 있고 what은 안 된다고 그랬다. 다시.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아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또래들과 함께 공유하는 세상은 이거야. 얘가 주어야. 이놈의 동사 아직 안 나왔지? 여기 나오는 거야. is 뭐뭐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아 쓰면 안 돼. 세상 단수지 지금. 그러니까 is 써야 돼.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자, 여긴 근데 뭐 썼어 지금? 여긴 what 들어가 있지 지금? 네모 쳐놔. 이 문장도 외워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자, 그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함께 공유하는 세상은 뭐뭐이다. 뭐이다? shapes their behavior and modifies the characteristics. 일단 여기까지. shape가 동사잖아 지금. 됐어? 형성하다. 그럼 여기 동사 앞에 was이니까 얘 뭐겠어? 주격관계대명사 was인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what. 그럼 표시 먼저 해볼게. 일단 여긴 좀 지우고 표시 잘해놔. shapes가 요 주격관계대명사 what의 첫 번째 동사.
그다음에 modify가 두 번째 동사. 그리고 determines가 세 번째 본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뭐 것 무슨 무슨 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해볼게. 봐봐 이제.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공유하는 세상은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modify가 뭔 뜻이야? 이게 고치다, 수정하다 이 뜻이야. 수정하는 것이다 이 뜻이야. 뭘 수정해?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이 뭐야? 성격, 특성. 성격이라고 할게. 그냥 어떤 성격이야? 그들이 be born 하면 뭔 뜻인데? 태어나다지? 그들이 태어나. 근데 어떻게 태어나? with니까.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 됐어?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수정하는 것이고, 수정하는 것이고, enhance. 그러므로 determines.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뭘 결정해 또 이제? sort people. 사람들의 sort가 종류나 유형을 말하는 거지. 됐어? 어떤 그들이 will be. 그들이 will be니까 앞으로 될걸 말하는 거지, 지금. 그들이 앞으로 될 사람들의 유형,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됐어? 근데 뭐할 때? 그들이 grow up. 그들이 성장할 때,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이 될 사람들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류라고 하면 뭐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해석 다시 봐. 오늘 요거 하나만 할게. 이게 하나가 꽤 걸리네. 자, 이 지문 좀잘 봐놔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 많이 나왔다. 자, 본문 해석만 한번 읽고 이제 진도는 마무리합시다. 29번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혹시 잠깐만 미안. 내용은 이제 다 이해했어? 내용은 다시 해석 볼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부모와 가족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주는 건 바로 누구야?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친구와 다른 사회 집단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우리의 발달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은 개인적인 기질, 우리의 부모, 우리의 또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래들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공유하는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을 수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가지고 태어난 특성까지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친구라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자라면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 있을지 그걸 결정해 주는 것도 친구고. 친구가 그만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단 얘기야. 아무튼 주변에 착하고 성실한 친구들을 많이 사겨. 알았냐? 뺀질거리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 사귀지 말고.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고 아직 정리하지 마. 빨리 있는 나머지 공부해 이제.